놀라운 소식. 뭐가 놀라워요?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는 변한다. 내가 유전자를 내 기술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어. 뭐가 변화시켜요? 환경이 변화시켜요. 그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확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를 우리가 추구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 신호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하면 environmental cue 그래요. 그 환경이 유전자한테 신호를 보낸대요. 그게 맞는 말인지 우리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볼 겁니다. 자, 막 간단하게 말해서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이 꺼졌던 게 켜지고 꺼지려면 뭐 이 유전자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이 유전자도 DNA, 우리 한국말로 DNA를 번역하면 사실은 유전자가 아니고 핵산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이 핵산들로 조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이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신비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핵산이라는 DNA라는 화학 물질로 조립이 되어 있는 이 유전자가 놀랍게도 켜지기도 하고 어떻게 꺼지기도 해요. 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T세포들이 몰려가요. 어떻게 몰려갈까요? 내가 보낸 것도 아닌데 내 몸속에 있는 내 T세포인데 몰려가요. 암세포 있는 대로.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T세포도 암세포가 어떻게 생겨먹은지 알까요? 몰라요. 네. 그런데 몰려가요. 몰려가서 어떻게 돼요? 네? 암세포 죽이는 그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암세포에게 탁 T세포가 접근할 때 어떻게 된다고? 탁 켜집니다. 이 누가 무엇이 조절을 할까요? 이런 조절은 알고 보면 신비롭습니다. 그렇죠? 신비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인간적이다라는 말이 바로 신비롭다는 말이에요. 또는 초무선적이다, 초자연적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유전자는 초자연적으로,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조절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환경을 선택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켜질 수 있는 유전자도 켜져 안 켜져? 안 켜져. 예. 네. 예. 네. 암세포 쪽으로 T세포가 쫙 갔어요. 가서 암세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요? 웃기고 있네, 참. 부정적인 생각. 그러면 거기서 중단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이야,
우리 한국이 또 옛날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일로 일로 한번 화를 내면 노하면 한번 뭐요? 늙고 일로 일로 일소 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요. 그게 그냥 우리는 일소 일로 일로 일소 일소 뭐 하고 지나가 버리지만은 이런 것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실하게 깨달으면, 야, 그렇구나. 그러면 내 유전자가 정말 잘 켜질 수 있는 내면적, 외부적 환경을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사람들이 아주 이 부정적인 선택을 하는데 선수들이에요. 예.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모욕했다.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적으로 하는 선택은 뭐예요? 예. 화내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화가 난다고 그래요. 안 해요. 그건 선택이에요. 화 안 낼 수 있어.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화 안 낼 수 있다는 걸 모르면 화내는 것만이 뭐예요? 선택일 뿐이에요.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있냐?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하죠. 그게 당연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 내면의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철저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우울증이 빨리 옵니다. 왜 빨리 엔돌핀, 세로토닌 유전자들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매사에 웃고 지나가는 사람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아, 웃고 지나가자.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포용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나의 내적 환경, 내면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유지시켜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유전자 차원에서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대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선택이 있어요. 이 새로운 선택을 하자. 이 새로운 선택이 바로 새로운 출발. 그것이 바로 New Start예요. 아시겠죠? 새로운 선택. 그래서 내가 먹는 것도 새로운 선택. 내가 운동하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커피, 콜라보다는 뭐예요? 물 마시는 것. 이런 모든 새로운 선택 속에서 내 유전자는 내가 선택한 대로 됩니다. 내 자신이 내 유전자를 기술적으로는 절대 조절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선택. 자, 환경의 선택, 내 마음의 선택. 이것으로만 여러분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 유전자는 물질입니다. 모든 물질은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이거 물질입니다. 유전자. 그런데
무엇이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면, 에너지가 들어가. 힘 들어가서 안 들어가. 그럼 물질은 반응하게 돼 있어. 모든 물질은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에너지가 물질을 지배합니다. 자, 에너지가 물질을 지배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꺼졌던 유전자가 켜진다는 것도 이게 무엇의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에너지의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 모든 물질을 지배하는 에너지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힘이라고 그럽니다. 힘. 자, 힘. 자, 여러분, 힘의 그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아이, 힘 빠져, 그래요. 언제 힘 빠져요? 응? 누가 나한테 사기 쳤을 때. 힘 빠져, 안 빠져요? 빠져요. 아. 언제 힘 나요? 누가 나한테 진실을 알려줬을 때. 그래! 그 맞는 말이네. 그렇죠.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자,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모르면 아무것도 힘날 거 하나도 없어요. 알아야 돼. 무엇을 알면 힘이 날까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그 반대말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건 이 세속적 세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무엇을 알면 병이고 무엇을 알면 유전자가 꺼지고 무엇을 알면 유전자가 켜져요. 무엇과 무엇이 있는데? 자, 진실을 알면 켜지고, 네, 거짓을 알면 꺼집니다. 아, 이 자식이 나를 속였구나. 꺼져 안 꺼져요? 네, 꺼져요. 속았어. 내가 사기당했어. 그러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그 힘 빠지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 빠지네 그러기도 하고, 옛날부터, 옛날에는 힘 빠진다는 소리 안 했어요. 옛날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가 막힌. 기가 꽉 막힌. 그러니까 힘하고 뭐하고 같은 거예요? 예, 네, 기하고 같은 겁니다. 예. 네.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저렇게 희미하게 나오는 거를 왜 여기다, 네. 왜 골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것에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힘, 아, 힘은 기예요, 기. 예, 기예요. 그렇죠? 이 기를, 그래서 힘난다는 말을 우리는 뭐가 넘친다, 그래요. 생기가 넘친다. 예, 그 생기. 네. 유전자를 조절하는 에너지는, 지배하는 에너지는 생기예요. 이 생기가 뭘까? 이 생기의 이 힘, 곧 생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또 무엇을 알면 힘 나요? 자, 진실을 알면 힘 나고 거짓을 알면 힘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 촥 켜져요.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반응은 언제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었을 때? 선을 베풀었을 때입니다. 자, 진실을. 아,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은 유전자 꺼져요. 네. 그러니까 누가 선을 베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사를 몰라. 네. 감사를 몰라. 여러분, 그 우리 말에 미인 박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이쁜 사람은 오래 문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 이쁜 사람들이 유전자가 잘 꺼져요. 왜? 어릴 때부터 이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또 지나가면 뭐 이제 안 잘해주면 열받아. 호박들은 조금만 잘해줘도 뭐예요? 예, 유전자 막 켜줘. 그렇죠. 그래서 이쁜 사람들은 입에 달린 말이 무슨 말이 많아요? 짜증나. 주위에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짜증날까? 이쁘다고 안 하니까. 그래서 괜히 유전자 꺼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혼자서 짜증나고 신경질나. 그거를 자랑스럽게 계속 짜증나. 그렇죠. 그래서 제발 이쁘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그건 내 유전자 끄는 거야. 자, 자, 그래서 뭐를 아는 거다? 자, 진실을 아는 거다. 그 다음에 뭐다? 선이다. 선을 아는 것. 감사할 줄 안다. 선이다. 그 다음에, 뭐를 아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해. 아름다운 것을 알아.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제 스트레칭을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제 옆에 오시더니 제 손을 붙잡고 박사님 저 산 저 구름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 그렇죠. 예. 네. 아,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데도 서울에서는 일이 잘 돼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 생각의 초점이 엉뚱한 데가 있어. 예. 네. 자꾸 유전자 꺼지는 생각만 골라서 해요. 그래서 아름다움. 자, 이 진선 미를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루어야 될 것이 꺼진 유전자들을 켜면 여러분의 건강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봐야 애를 쓸수록 스트레스만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직접 꺼진 유전자를 직접 켤 수 있는 우리는 아니니까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직접 켤 수 있는 차원은 누구 차원이라고? 초인간적 차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꺼진 유전자를 내가 켜려고 하면 안 돼. 나는 그 초인간적 차원, 그 신비의 차원, 초자연적인 차원,
내서 내 유전자가 켜지게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선하게 웃고 지나갈 것이냐? 이해해 줄 것이냐? 포용해 줄 것이냐? 용서해 줄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비판할 것이냐? 그거 다 우리의 선택이야. 예. 네. 여러분은 이 선택으로 이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선택만 잘 하시면 유전자 차원에서는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해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님이 의사 선생님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유전자를 좀 고쳐주세요. 돈은 있습니다. 이거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는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은 병 낫는 것도 돈이고 다 돈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내 건강이 회복되는 거, 내 질병이 치유되는 것만은 돈으로 안 돼요. 예, 그것은 돈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돼요. 아시겠죠? 예, 이걸 쫙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 그러면 이 진선미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그 진선미를 알면 결국 우리는 이야 생기에 생기가 넘치게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건강한지 여러분 주위 사람들 둘러보세요. 뭐 넘치는 사람이 건강해요? 생기 넘치는 사람 있죠. 생기 넘치는 사람이 유전자들이 다 켜져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들이 다 왕성하게 작동하니까 건강한 거죠. 네. 그래서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러한 진선미를 아는 그런 알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힘으로 건강이 유지된다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자꾸 우리는 뭐 가지고 건강이 유지된다고 생각해? 먹는 거! 뭐 좋은 거. 그래서 병 걸리면 뭐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맨날 어떻게, 좋은 게 있어야 되겠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래서 유전자는 계속 끄고 있으니, 낫나요? 안 나요.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비싼 거, 그런 돈으로 가지고는 유전자는 회복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를 여러분 확실히 인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진선미, 이 반대로 가면 유전자는 꺼집니다. 진실의 반대, 뭐요? 거짓. 꺼져요, 안 꺼져요? 선의 반대는 뭐요? 악이야. 미워. 열받아. 짜증나. 예. 그것도 다 꺼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름답다. 아,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자연은요, 이 자연계에서는 이 꽃 좀 보세요. 이게 뭐가 보여요?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주려는 성의가 보이지 않아요? 저 좀 보세요. 이쁘죠? 유전자 켜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이뻐도, 그 뭐 비싼 거 몰라, 갖다 놔.
근데 이런 사람은 유전자 점점 꺼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 그래서 온 몸의 세포들이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게? 역시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없네. 천만에. 나이가 들어도 이 생기만 계속 공급받으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나이 든 것 같아도 젊은 사람보다 더 젊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차원에서는? 유전자 차원에서는. 네, 그렇죠. 네, 네, 유전자 차원. 네, 네. 감사를 안 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병은 어떤 사람이 병이 나요? 행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행복이 병을 고치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한국 사회는 행복한 것보다는 어떤 게 중요해요? 따지는 것이 중요해. 다 따져야 돼요. 그런데 따지는 데는 따질 때 보면 다 사람마다 뭐가 달라요? 기준이 달라. 그런데 다 누구 기준에서 따져요? 내 기준이야. 그게 스트레스 받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내 기준을 고집해서 내 기준에서 안 따져도 될 거, 웃고 넘어갈 수도 뭐예요? 있는 거까지 악착같이 따지면 유전자가 쫙 켜져요. 꺼져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러운 거. 나 참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렇잖아요. 더러우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더러워서 기가 막혀. 더럽고 아니고 없네. 유전자 팍 꺼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물질적인 존재만은 아니고 그 물질 속에 뭐가 입력이 돼 있어요?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유전자는 물질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무선적이에요, 유전자는. 상당히 정신적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조금 종교성을 띈 표현을 하면, 영적입니다, 유전자는. 유전자는 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영적 차원이 초인간적 차원이요.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유전자는 절대로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유전자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워요. 왜 그러냐, 유전자가.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생기, 이 힘의 기본 요소가 진선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없어지면 그거는 유전자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거짓이란 건 뭐예요? 어떤 상태가 거짓이에요? 진실이 없어진 상태가 거짓입니다. 그렇죠? 악은 어떤 상태예요? 자, 누가 나에게 악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억울하고 분하고, 네, 유전 다 꺼져.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뭐가 없는 상태예요? 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결국 더러움, 추함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므로 사망이라는 것은 뭐가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다.
빛이라는 것은 뭐, 어둠이라는 것은 뭐가 없어진 상태다? 빛이 없는 상태다. 예.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딱 바로 잡으세요.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 진선미를 한꺼번에 다 섞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칵테일. 칵테일이 뭐예요? 칵테일. 칵테일. 칵이 뭐예요? 칵. 장딸걸 칼기라 그래요. 수탉. 테일은 뭐예요? 오랑지예요. 그래서 술을, 여러분, 이거 하고, 이거 섞고, 이거 섞고 해서, 술을 섞어요. 이거를, 이거를 한국서는 뭐라 그래요? 폭탄주라고 그래요. 섞으면 또 다른 맛이 나. 아시겠어요? 술을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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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으면 이게 또 다른 맛이 나. 자, 이 진선미를 칵테일을 만들어. 그래, 진선미를 조금씩 부어서 넣고 흔들어가지고 잔에 따라서 마시면 아주 묘한 맛이 나. 신비로운 맛이 나요. 그 맛이 뭐게? 그것이 바로 사랑 맛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속에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사랑은 선해야 되고, 사랑은 뭐예요?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그 세 가지 맛이 다 나면서 따로따로 한 가지씩 먹을 때는 느끼지 못하던 그 맛이 바로 유전자 켜져요, 켜져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잖아요. 마시면서, 이야, 정말 맛있네. 아, 그 향기가 좋다. 이게 다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리 맛있어도 맛도 몰라. 네. 뭐, 진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 뭐 관심 없어. 그렇게 해서 어릴 때는 이쁘면 이쁘다. 아, 이쁘다 하던 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예요? 봄이 온 모양이지, 꽃피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무뎌져. 내가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를 않아. 들여다보고 향기를 맡아보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아. 그저 세상사에 뭐예요? 예, 이 진선미 반대쪽으로 너무 가가지고 세상사에 내가 너무 찌들어버려. 그러면 유전자들이 다 꺼져가는 거죠. 자, 사랑입니다. 결국은 이 생기의 가장 기본적 본질이 뭐라고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근데 이 한국서는 이 사랑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래. 그 노래 알아요? 모르지. 이 나이에는 몰라. 그렇죠. 예. 네. 그 누가 불렀죠? 나훈아가 불렀어, 옛날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십니다.
아, 잘하는 것도 안 해. 그러자. 그 알면 유전자 켜진다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사랑은 뭐예요? 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사랑이라면 뭐요? 하지 마. 사랑은 왜 하지 마라. 사랑해 보니까 눈물만 나. 예. 네. 괴로워. 그 왜 그럴까요? 유전자 다 꺼져. 사랑이 유전자 켜지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 이거 다 꺼져요. 사랑 때문에. 왜 그래요? 사랑을 안 했으면 이런 괴로운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그래요? 그 왜 그래요? 예? 네? 왜 그래요? 자, 제가 다 틀려버렸잖아. 이때까지 강의한 거. 여러분, 여기서 큰 여러분이 사랑이란 것에 대한 새로운 이 개념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도 뭐예요? 잘해준다. 네가 먼저 잘해줘봐. 내가 사랑하지 않는가? 네가 나한테 잘 못해주니까 내가 널 미워하잖아. 이러다 보면 뭐예요? 둘 다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상 유전자를 끄는 거지 유전자를 켜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건 뭔가 사랑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랑을 무선적 사랑이라고 부를까요? 네가 내 말 잘 들어주면 내가 사랑할 거고 사달라는 거 사주면 응? 사랑할 거고 그치? 당연하잖아. 당연하지. 응. 네가 사달라는데 안 사주면 뭐예요? 안 만나? 전화도 안 받아? 응. 미워? 그러면서 내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준대 좀 이따가 나중에 사준다고 그랬는데 속상하죠. 또 미워. 그러니까 사랑은 괴로운 거지. 네. 그렇죠?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적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안 하고는 네가 이 조건에 부합되게 사랑하는지 그 조건은 누가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제시한 이 조건대로 해주면 사랑할 거고 안 해주면 뭐예요? 취소. 미워할 거다. 이런 거를 뭐라 부르죠? 무슨 마음이라 부르죠? 이기심이라 부릅니다. 내 자신, 나 중심적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런 사랑은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감동도 없고, 뭐도 없어요? 힘,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 사랑은 별로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네, 왜? 이기심이니까. 조건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것은 이기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힘이 진선미요 사랑인데 우리는 그 너무 사랑 때문에 유전자가 꺼지고 있으니까 유전자가 꺼져서 병이 들었을 때 유전자 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죠.
왜? 사랑으로 유전자가 켜지게 되어 있는데, 사랑 때문에 꺼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데, 어떤 사랑이 필요해요? 조건 없이. 자, 조건 없이 어떻게 하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필요해. 이기적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이야. 내가 지금 받냐 안 받냐 그것만 맨날 따져보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은 우리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우리는 배우지도 못했어, 그거. 그런 게 있는 줄도 뭐예요? 못했어. 여러분,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본 그 슬라이드대로, 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자, 이 T세포들이 이 암세포 쪽으로 갑니다. 가서 접근하면 이 T세포 안에 입력된, 그렇죠?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켜집니다. 근데 이 켜주는 힘 또는 T세포를 암세포 있는 곳까지 움직이는 힘. 그 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힘은 바로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모르고 있는데, 초인간적, 초자연적, 차원에서는 그걸 알아. 내가 모르는 걸 알아. 그것을 알고 가만 있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냥 내 버려두지를 않는다니까요. 그 어떻게 해요? T세포를 보내. 가지고 유전자를 어떻게 켜. 그래서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줘.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죠. 여러분, 나는 그걸 누가 하는 줄도 몰라. 내가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누가 하는 줄도 나는 모르고 있어. 그런데 누군지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걸 다 알고 정확하게 T세포를 몰아가지고, 예, 그게 다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 힘이, 이 힘, 그게 생기야. 아, 이 힘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암세포를 죽였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는 거를 돌본다고 그러죠? 그 돌본다를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실제로 뭐 속에서 살고 있어요? 사랑 속에서 살고 있어.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김정은이까지도. 뭐 저기 우리 김정은이까지도 그랬더니 영민 씨는 김정은이 좀 안 해줬으면 좋겠대.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조건적 생각. 착한 사람은 사랑하고 안 착한 놈은 사랑 안 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모른다는 거예요? 착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랑을 몰라. 그런 사랑이 바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무선적 사랑, 초인간적 사랑이다. 그 초인간적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여러분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은 그 누군지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어. 뭐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있다 그래도 뭐 관심도 없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조건 없이 암 세포를 맨날 죽여주고 밥 먹으면 소화도 시켜주고 예, 유전자를 다 조절해서 예, 우울증 안 걸리게도 해주고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결론이 납니다. 내가 내 유전자가 안 켜진다는 것은 내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생기,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선택하지 뭐요? 않고 자꾸만 어느 쪽을 선택했어? 자꾸만 철저히 조건적인 것만 선택했어. 그 결과.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뭐예요? 그건 즐겁지가 않고 결국 조건적 사랑은 뭐만 줘요? 쌍방에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조건적일 때는 싸워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픈 게 누구 돌아가시는 거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요. 그러면 온 가정이 뭐예요? 싸워. 네. 이거 아주 참 아름다워요? 더러워요? 더럽고 악하고 그 속에 아무런 진실이 없어. 그저 뭐가 최고야? 돈이 제일이야. 이래서 인간적 나의 영적인 본성을 말살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내 유전자의 본성은 영적인데 내 유전자의 본성은 뭐를 지금 갈급하고 있는데 진선미 사랑을 갈급하고 있어. 그러나 내가 갈급한 건 저런 걸 다 희생시키고라도 뭐를 차지하면 돼? 돈을 차지하면. 그래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생기야. 그 생기의 본질은 결국 그 생기의 본질, 이 생기는 힘이고 이 힘의 본질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네.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향하여 나가야 될 그 목표가 뭡니까?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가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유전자는 켜져요.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예요? 힘이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만병통치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무조건적 사랑, 그 힘이. 예. 아시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향하여 나아갈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유전자 당연히 켜질까 안 켜질까? 당연히 켜지게 돼요. 당연히 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선택,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조금 더 크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선택,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와! 자, 이제 이 기뻐하자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표현할 때 유전자는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전자 제일 많이 켜질 때는 표현을 어떻게 할 때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우와! 근데 이 표현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점잖지 못하게. 또는 뭐요? 주책바가지. 자꾸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그러니까 그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예, 네,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사고를 무의식 속에서부터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의식 속에서는 주책 들고 있네, 뭐 자꾸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버려, 아시겠죠? 그거를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쑥을 이기는 거예요. 쑥. 네. 쑥을 이겨야 돼. 네. 쑥에 지는 사람은 맨날 유전자, 이거 쑥스럽게 왜 그래. 주책 좀 떨지 말라고. 맨날 이래. 맨날 부정적이에요. 자, 여기서는 주책을 떨수록 잘났습니다. 아시겠죠? 주책을 떨수록. 그리고 남이 주책 떠는 걸 보고 주책이야 그럴수록 병은 더 깊어집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네. 네. 당연하죠, 뭐.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가능하면 여러분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하고 뭐 할 때마다 하하하하 할 때마다 더 좀 주책성을 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부정적인 에너지 힘이 우리를 이 기쁨 이러한 어떤 진선미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참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기뻐지는데 이것을 더 그 기쁨을 억누르는 것보다 더 뭐예요? 표현할수록 유전자는 더 왕성하게 작동을 할 텐데 이 기쁨을 지금 억제당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때문에? 쑥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내 유전자를 위하여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잘 해보시면 저도요, 옛날에 제가 웃지를 못하는 아이였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재밌는 얘기를 하면 애들은 하하하 하고 배꼽 잡고 웃는데 저는 이거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걔들 배꼽 떨어져 나가게 웃는 그 모습을 부러워 죽겠더라고. 저는 여러분 출석 부를 때가 무서웠던 애예요. 어? 다른 애들은 다 모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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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상구! 그러면 진짜예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유전자 하나도 안 켜지는 거야. 네. 담임 선생님이 걱정이 됐어요. 불렀어. 상구야, 변해야 된다 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겠냐? 그래가지고 부반장 하라고 했는데도 제가 사퇴했습니다. 왜? 다리가 덜덜 떨려가지고. 자, 부반장도 안 하려고 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네가 너를 좀 변화시키고 싶은데. 누가 안 하면 못해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유전자를 켜도록 선택을 해야 돼. 네. 그러자 그날 가방 들고 집에 가면서 변하자, 선택하자, 선택하자, 선택하자. 오늘부터 뭐요? 연습할 거야. 연습할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아무도 없죠. 문 다 닫아놓고, 예, 네. 거울 앞에 놓고 웃는 연습부터.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가지고 웃을 줄을 몰라. 그죠? 그래서 이 그때 이제 우리 반 그 사진 찍으면 제 얼굴은 독특하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밖으로 변해야 된다고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거울 앞에서 웃으려고 했더니요. 분명히 아무도 못 보도록 다 창문도 닫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놈이 본 거야. 근데 웃으려고 하니까 어떤 놈이 왜 주책도 나고 웃긴다니까.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여. 아무도 없어. 근데 누가 분명히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비웃고 있냐? 그래도 지금 중단하면 안 돼. 응? 난 할 거야. 하니까 자식이 또 가만 있어봐. 뭐도 없는데. 세 번째. 가만 보니까 그 새끼가 어디 있게? 이 안에 있어, 여기. 이 새끼가 나를 못 웃게 하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그때 제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은 거예요. 이 이상구에는 이상구 속에는 두 이상구가 있구나. 변해보자는 변화를 선택한 이상구가 있고 변화를 뭐요? 못하도록 억제하는 변화를 막는 이상한 이상구가 있어. 여러분, 내가 변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무슨 방법을 써가지고 쑥쑥쑥 쑥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느 놈이 진짜요? 변하고 싶은 이상구가 진짜요? 변하지 못하게 하는 놈이 진짜요? 네, 이때까지는 이 자식이 진짜였어. 아시겠죠? 이 자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변하고 싶은 이상구를 만들어줬어. 변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선택을 했어. 그래서 내 속에는 변하고 싶은 이상구하고 변하기 싫은 이상구 두 개가 있어. 어느 게 진짜게? 변하고 싶은 이 이상구를 내가 선택해야만 돼. 그리고 이게 진짜야. 이것은 뭐예요? 거짓나야. 이 거짓나가 형성된 이유가 있어요. 그 사건만 없었다면 이 거짓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처참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 내 본래 상태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오늘 나보고 뭐래요? 변해야 돼. 그 내가 들을 때 맞는 말씀. 그 맞는 말씀이라고 하는 나 상구가 아직도 조금 남아 있었어.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선택의 순간에 서 있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물론 이미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미 승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매일 연습해서요. 웃겨, 안 웃겨? 웃기지. 이 새끼가 볼 땐 웃기지. 맨날 웃긴다는 거야. 그런데 싹 무시하고 용기를 내서 쑥을 극복하고 계속 뭐예요? 거울을 앞에 놓고 한 일주일만 하니까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이 새끼가 안 무서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뭐라 그래? 이 새끼가 안에서 그러면 저 뭐라 그래? 시끄러 새끼야. 난 너하고는 이제 뭐요? 안 놀아. 너 편은 안 들어. 이제 내한테 지배당하기 싫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가 힘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변화를 새로운 출발을 선택해서 쑥을 극복하면서 밀어붙이면 그 쑥은 결국은 물러서버립니다. 그 쑥이 물러섰기 때문에 오늘의 이상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이렇게 하시면 이 쑥을 극복하시고 하시면 새로운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만 나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진짜 새로운 진짜 이때까지 억눌려 있던 이게 나타나지 못했던 나 자신을 여러분이 그제서야 발견하고 이야 나를 찾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나를 찾아. 네. 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병 낫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회복이야. 내 자신의 본래 나로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몸 컨디션도 달라지고 소화도 잘 되고 안 오던 잠도 오기 시작하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병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건 안 달라지는데 요만 달라질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왜? 유전자는 그냥 다 같은 거니까. 다 같은 그런 원칙하에 있는 거니까. 다 같은 영적 지배하에 있는 거니까. 그 영적 지배가 바로
무조건적인 뭐예요? 사랑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희망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쑥을 이기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나죠. 불이 붙어서 불이 났어. 5층 빌라에 불이 붙었어. 그런데 5층에 아가씨가 있는 거야. 젊은 아가씨가 사는데. 이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소방관 아저씨가 빨리 뛰어내리세요. 지금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뛰어내려도 괜찮습니다. 안 다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아가씨가 반츠만 입고 있어서 못 뛰겠습니다. 반츠 바람이라서 못. 반츠 바람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리 뛰어내려야 됩니다. 지금 불길이 올라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창피해서 쑥스러워서. 이 사람들은요, 쑥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쑥 때문에 죽겠다. 이 소방관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가 탁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안 뛰면 반츠도 타요, 반츠도! 반츠도 탄대. 반츠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여자가 뛰어대요. 그래서 살았어.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도 이 마음 속에서 뭐가 필요해요? 쑥을 극복하는 점프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자. 이 뉴 스타트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멋있는 점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